천상에 쏟아시 만나요 그대를 다시 만나면 한 권의 책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해 숨만 두근두근 스페셜 게스트 떴다 하면 예능이든 다큐든 시청률 최고 화제성 폭발 중인 매력 치사량 초과자 김호중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투바로티 예. 김호중입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어제도 녹화 뭐 녹화하고 새벽에 들어가신 네. 거예요? 네네. 오 새벽 1시? 네, 한 시쯤 들어갔어요. 아우, 요즘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잠이요? 최대한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한 네다섯 시간 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황윤정님, 실물이 활 잘생긴 호중 오빠. 문경부 씨 기다리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최소정님, 깍 호중님 나오셨네. 황영 씨 손 한 번 흔들어 달라고 네.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김호중은 어쩌길래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많을까? 요인을 이경호 씨가 문자를 그냥 트로트만 잘 불러서 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노래한다는 느낌. 타고난 천상의 소리에 진심이 느껴지니 전율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 빠질 수밖에요. 8328은 그의 진실성과 진심으로 하는 노래가 사연 있는 사람을 정말 눈물나게 합니다. 힐링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김호중 장르라고 부릅니다. 오 팬카페 회원이 4만 명이 넘었네요. 네. 이야 지금 뭐 밖에 도시락도 막 보내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근황은요? 새 음반? 네. 지금 정규 앨범 첫 곡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할머니라는 곡이고요. 아~ 네, 작곡은 송광호 선생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노래예요? 할머니는? 아무래도 첫 곡, 정규 앨범 첫 곡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좀 살아계셨으면 네. 굉장히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도 있고 네. 또 저한테도 사연이 있는 곡인지라 네. 네. 송광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첫 곡, 정규 앨범 첫 곡으로 네. 네, 발매 준비 중입니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떴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남기신 말이 있다면서요. 고2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뭐.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진짜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네. 뭐 항상 인사 잘해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디 가서 나중에라도 박수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남하고 다투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막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뭐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었죠. 아. 네. 호중 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별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예.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님 이혼도 있었고.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별이라는 것을 네, 경험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인데 네. 네. 뭐 살면서 우린 다 뭐 이별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언젠간 또 재회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물론. 네. 네. 그 반면에 부러웠던 어린 나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네. 어릴 때에 많이 부러웠던 건 이제 뭐 방학이 끝나거나 뭐 새 학기가 들어갈 때 가족 여행 갔다 왔다 아~ 이런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었죠. 가족 여행 네. 가는 거. 집에 이렇게 막 초대해 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던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먹는 거. 그래도 조금 다이어트 하시지 않았어요? 네, 다이어트 네. 했는데요. 네. 워낙 정말 그 저희 팬분들께서 맛있는 네. 걸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네. 아, 다시 몇 킬로 좀 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팬이 축천호라고 부르던데 축구천재 축구천재 호중이라고. 아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거예요? 아, 둘 다 같아요. 그 잘하는 거는 조금 나중 이야기지만 네, 네.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네. 좋아하고 보는 네, 네. 것도 좋아하고 네. 하는 것도 좋아해서 네, 네.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요즘은 시간 전혀 없죠. 축구할 시간이. 예, 아무래도 시기도 좀 시기고 축구장도 많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다가 몇 군데 열린 곳은 있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무엇보다 너무 하고 싶지만 아하. 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 뭐 게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네. 본인도 축구를 잘한다고 하던데 두 분은 누가 더? 영웅이는 그 축구하는 걸 보면요. 네. 그냥 축구 천재입니다. 축천영입니다. 축천영. 아 진짜 그렇게 네. 잘해요?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영웅의 실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아. 그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엄청 잘하는구나. 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니까 그 탑세븐 중에서 진짜 훨씬 더 다 친하지만 네. 훨씬 더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멤버가 누구예요? 저희는 그냥 뭐 7명 탑세븐이라고 많은 네.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탑세븐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처음 시작했던 그 백한팀 아직도 이렇게 뭐 단체 아. 단체방도 있고 아하. 네,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그중에서요? 네, 동원이요. 아, 나태주하고도 태주 형도 네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고 뭐 네.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뭐 속도 넓고 형제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여서요. 뭐 영탁 씨랑 뭐 다 이렇게 네. 합숙생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영탁이 형이랑 합숙생. 아 영탁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아니고요.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영기 형하고. 아 영기.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안성훈. 안성훈. 네, 우리 엄마 불렀던 안성훈 형하고 이 셋이서 같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네네. 아 영탁은 아니군요. 네. 그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무대는 언제였어요? 제일 힘들었었던 무대는 아무래도 그 제가 조금 제일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 무정 브루스라는 곡을 전해드릴 때 네. 목에도 약간 결절도 있었었고 네. 그때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상대방이 또 민호 형이셨어요. 최고의 정말 그 트로트 가수이신 민호 형이 하셔서 그때 막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엄청 또, 힘들었나 네, 힘들었던 봐요. 기억이 납니다. 네. 윤정아 씨 왜 이렇게 점점 잘생겨지시는 거예요? 김미연 씨 뭐 바빠서 다이어트 제대로 되겠어요? 한인인 씨 천상의 목소리 김호중 장르를 사랑합니다. 하트 뿅. 어우 감사합니다. 박수진 님 우리는 호중님하고 절대 네버 이별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91년생이면 네. 어리시네요. 제 기준에 보서는 참 어립니다. 네. 자 여기에서 물론 새벽에 들어가서 상태는 좀 안 좋겠지만 라이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우리 호중님 오늘의 라이브는 네. 남진 선생님의 네. 파트너라는 곡. 아 파트너. 네, 우리 1호M 청취자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M 청취자분들 김호중의 라이브 무대 파트너입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다 같이 Let's go, Let's go, Let's go.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만 돈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와, 불타오르네 게시판이. 와, 김호중의 라이브였습니다. 김진 씨 목소리 되게 좋네요. 아침에 가능한 일인가요? 김태상 씨 텐션 100. 3103 김호중님 당신이 있어 행복한 일상이에요.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서백숙 씨 아침에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나요? 역시 명불허전. 이지민 씨. 감사합니다. 오, 아침 생방인데 왜 이렇게 잘 불러? 역시 김호중님 최고 최고. 황윤정님 아침부터 귀 녹아내리는 중. 김은경님 신나. 나도 호중님이랑 파트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라이브를 이렇게. 권미세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몰랐던 곡들도 그가 부르면 명곡이 돼버리죠. 그가 부르면 모든 노래가 품격 있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김호중에 열광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별명을 호중별님? 뭐 이게 뭐예요? 제가요? 팬들은 그 호중 씨를 별명을 이렇게 저도 모르는 별명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머나. 예, 가져왔는데. 뭐 진짜 이 별명을 몰라요? 네. 보니까 그 트바로티는 제가 그렇죠, 예, 저희 팬카페도 항상. 있고 또 호라돌이도 있고요. 호라돌이. 뭐 혼양이. 아. 네. 빅자먼 그 홍자먼 아. 분 있잖아요. 네네. 크면. 저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셔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호호맘이 그랬어요. 팬들은 그저 호중별님이 그냥 건강하게 천상의 목소리 잘 관리하길 빌어요. 바로 이분이 그러니까 아. 이런 별명을 처음 들으셨어요. 호 어떤 거요? 호중별님. 아 호중별님. 네. 네. 기억하세요. 8249 네. 김호중 씨 노래 들으면 어린 시절 아팠던 상처가 아물어요. 불면증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 반응이 참 많죠. 네. 너무나도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사실 어차피 제가 원했던 것도 참 노래로서 같이 함께 웃고 또 울고 또 저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아팠던 그런 상처도 좀 아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네. 아우 굉장히 보람있죠.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보람있는 일이죠. 최고 보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절실함을 잊지 말고 네. 엄청 떴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네. 그 영화로 호중 씨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얘기가 있던데 네. 왜 무슨 영화예요? 그 예전에 2013년도에 그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호중 씨 얘기였잖아요. 예,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네네네. 영화인데 네네. 이번에 그 영화를 또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진짜 나와요? 후반기에 나와요? 일단 우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파파로티의 이야기 네네. 보여줬던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네. 그 처음부터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하기에까지 아. 그런 그림들을 담아서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독일 유학 2년도 네. 나오고 네. 와 직접 출연한다니까 진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우 정말 팬들이 지금 난립니다. 시간이 야속하네요. 자 청취자들에게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주세요. 네. 네. 제가 별명이 네. 퀴즈를 오늘 그 네. 굉장히 어려운 퀴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퀴즈에 관한 건 이제 그 제 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글자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그 힌트를 네네네. 어차피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동작으로 이렇게 아, 좀 좋아요, 힌트를 좋아요, 드려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어우,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네?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뭐야? 자, 이 보기는 1번 트바로티냐? 네. 2번 고퀄리티냐? 자, 1번 트바로티, 2번 고퀄리티. 자, 트롯과 파바로티를 합친 네 글자이죠. 샵 1035 유료 50원 김현자 100원 고릴라 무료 세 분에게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나. 6월에 낼 신곡 할머니 그리고 정규앨범 정말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그 나보다 더 사랑해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자, 김호중의 신곡 할머니 제기가 효염이 있거든요. 대박나라 야! 받으셨죠? 네. 팬클럽 회원이 지금 4만 명이 넘었던데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항상 어디 가면 기죽지 마라 하시고 항상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니라고 어떻게 네. 보면 저희 식구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아리스님들 정말 사랑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지금 게시판이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 밥 안 드셔도 배부르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밥은 꼭 먹어야 됩니까? 네. 자, 할머니 나오면은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이름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무조건 와야죠. 신곡 나오면 또 뵙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러.